됐습니다. 예, 촬영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진호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2월, 오늘 이제 촬영하는 시점이 2월 25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돼서 이제 3월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또 느끼시겠지만, 예, 한 달 한 달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설까지 끼어 있어가지고요. 조금 정신 차려보니까 또 3월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느끼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경력이 일천하지만 이렇게 한 달이 너무 빠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는 한 달이 더 빠르고 또 뭐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빠른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까딱 이렇게 일에 빠지시다 보면 금방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역할 수행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역할 수행이라고 하면 다른 얘가 제가 부여받은 역할이라는 게 있고 그 역할에 부합하는 언어적 행동, 그다음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가지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일체의 그런 문제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IB 그러니까 그 보고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부담을 좀 덜 느끼시는 편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거를 너무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해야 될지 그 메모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한 느낌을 갖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부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연차가 쌓이면서 몇 개 기관에 이제 평가위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제 강사로서 강의한 걸 좀 떠나서 실제 현장에서 많은 평가 대상자분들 뵈면서 느꼈던 지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조금 한정적인 관계로 제가 이제 실제로 평가를 하면서 그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점수표. 이번에 올해 이제 서울시는 작년하고 이제 출제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에는 모 기관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또 다른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항상 일반적으로는 3년 주기로 평가 기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기관이 아마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강의라서 해당 출제 기간을 언급하기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해당 출제 기간의 일반적인 역할 수행 그 출제 패턴, 그 다음에 유의할 사항, 그 다음에 제 기억에 의한 평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점수표가 굉장히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수행도 점수가 0.1점, 뭐 특정 항목에 대해서 0.2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개 이상 평정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는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강의안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 표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단계별 접근 방법입니다. 단계별. 그래서 이 단계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페이지 넘겨 보시면 아실 건데요. 그 1장은 서울시 역할 수행 개관에서 역할 수행 과목에 대해서 측정 역량에 대해서 한번 뭐 협의 조정하고 의사소통 역량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어떤 게 포인트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2장 보시면 역할 수행의 시간대별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1단계는 이제 실제로 메모하는 단계, 과제를 숙지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그 숙지한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평가위원하고 역할 수행에 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특히 1단계는 자료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메모를 작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2단계 는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역할 수행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평가에서 선생님들께서 작성한 메모지 말하자면 이제 초안지를 보게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보면 마음이 급하셔서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뭐 15페이지 내외에 있는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필사를 하세요. 옮기세요. 옮겨가지고 발언을 하시는데 실제로 발언을 하신 거를 보면
활용하신 문장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는 빼곡하게 다 옮기시고 막 스케치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실제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한정된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그 대화를 할 때 활용하는 범위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막 마음이 급해서 기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핵심적인 부분을 옮길 것인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할 때도 일반적으로 좀 누락하기 쉬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역량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스포츠로 따지면 복싱입니다. 복싱. 그래서 포인트 잼 날려서 점수 없는 그런 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이제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자, 1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역할 수행 관련해서 개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이 중요해서요. 2번에 시간대별 접근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과제 숙지 단계, 작성 단계, 그 다음에 역할 수행 단계, 이제 대면 단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울시 역할 수행 개관 관련해가지고 요 밑에 지점에 있는 대면 관련한 요 지점인데요. 그 업무 추진 시 일어나는 이해관계자, 타 기관과의 갈등 등 협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하고 평정위원과의 역할극 수행을 통해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제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나는 뭐 특정 시의 뭐뭐 담당 팀장이고 상대방으로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분들은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주민대표 그 다음에 주민대표 다음으로 뭐 타 기관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민대표가 압도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어떤 뭐 이제 뭐 단지가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뭐 자연보호 경관 보호 구역으로 설정이 된다거나 여러 이유로 해당 시에서요 설정이 됐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여러 이유로 이제 반발하는 경우에 그 반발하는 그 집단의 대표격이 나와서 항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그리고 이제 좀 조정하는 안을 그 협의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각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지가 역할 수행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밑에 그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서류 한번 제가 한 달 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전에 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 저희 그 학원 그 동영상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마찬가지로 2시간 반 정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역할 수행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 관련해서 협의 조정이란 부분이 있고 의사소통이라는 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강사가 그 어떤 스킬적인 부분 말고 요 부분을 미리 얘기하느냐 궁금하실 건데요. 일반적으로 요 두 개로 선정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일반적으로 이게 동일한데요. 동일한데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있는 진한 박스인데요. 협의 또는 조정 상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여기 좀 체크 좀 해주시겠습니까? 입장 파악.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메모에 상대방의 입장을 잘 파악했다고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표현 안 하면 상대방은 전혀 즉 평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장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 여기서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점수가 있습니다. 항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및 근거를 수립해서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역량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부 역량인데요. 이 세부 역량이 제가 동영상이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개 분야로 나눠서 협의 조정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눠서 채점이 될 것입니다. A, B, C인데 이게 A 분야고 이게 B 분야고 이게 C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각 분야에 대해서 배점은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입장 파악이 2점, 기준 및 근거 수립이 2점, 그 다음에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 제시하는 게 2점이고 각 점수에 대해서 다시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언의 횟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25분에서 30분 정도 대화하면요. 선생님들이 대화하는 시간, 실제 표현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15분 상대방 얘기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발언하실 때 일반적으로 한 40초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께서 발언하는 횟수 자체가 20회 정도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일반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 문장들이 제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게 경청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거는 우리 올해 서울시 출제기관 평가기관 말고도 다른 평가기관에서는 이거는 의사소통 관련해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상대방 얘기하면 뭐 고개를 뭐 끄덕끄덕 해야 된다. 뭐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민망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실제로 그게 점수화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그래서 억지로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 마주치고 하는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청. 그다음에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대화 방법. 그러니까 상대방의 특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결국은 대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하면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 지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얼마나 그동안 주민들 의견 취합하고 정리하시느라 힘드셨겠습니까? 그 고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존중하는 표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감의 내용,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은 협의조정도 크게 세 가지, 의사소통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는 내용은 요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를 낼 때 협의 조정 관련해서 요거는요. 대화 내용 보고 평가합니다. 대화 내용 자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 대면하지 않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했을 때 그 녹음한 내용, 그 실체적인 내용, 그게 협의 조정 관련해서 점수가 들어가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의사소통은 현장에서 대면을 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일체를 얘기합니다.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위원이 느끼는 그 일체를 얘기해서 대화의 어떤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와 관련되는 적절한 이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배려를 한다, 공감한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다소 부실하거나 핵심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중에서 실제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선생님께서.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둘 다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용은 정말 정교하고 잘 얘기를 하시는데요. 핵심적으로 얘기하시는데 태도가 본 그 평가위원 안 보는 거예요. 눈을 내리고 머리 극적극적 한다거나 고개 계속 갸우뚱한다거나 이런 행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화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얼굴에 성불입니다. 성불. 평온하게 이렇게 계신데 내용 자체가 이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어떤 게 그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지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의외로 실제로는 이 내용 페이지 넘기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 요 내용이 의외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해보면 선생님들께서 연배가 일반적으로는 50대 초중반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대화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시선을 보기를 어려워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해도 눈 마주치면 막 피하세요. 현장에서는 더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선생님들은 저기를 보세요. 저기. 대화하는데 계속 저기를 보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원래 말을 붙이면 안 되는데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이렇게 시선 마주치면 더 점수가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는데요. 쳐다보는 순간 머리가 백지장이 되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마주칠 수가 없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요 두 개를 굳이 따지자면 내용적인 부분이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협의조정 의사소통 관련해서 점수 포인트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이제 체크를 좀 부탁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조정이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이고 조금 더 중요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정의 보시면 협의 또는 조정 상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그러면 주민의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 대표의 개인 의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경제적 활동을 뭐 산림을 활용해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서울시 기초 문제였습니다. 뭐 유네스코 문화의 그 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자연 경관 보호지구로 이제 획정을 하는 가운데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관광객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입장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 관련해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게 획정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는데 이걸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예를 들어서 획지가 예를 들어서 100의 분량으로 획지를 경관지구를 고정한다고 했을 때 그 지구의 범위 자체를 좀 예를 들어서 80 정도로 줄인다거나 또는 지정 자체의 시기 자체를 조금 늦춘다거나 아니면 그 지구 관련해서 출입하는 관광객의 인원을 제한했다면 그걸 좀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근거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 설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점수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우리의 사업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설득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되도록 설득시켜가지고 평가위원이 수긍하게 하는 게 이 역할 수행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점수를 조금 더 얻으시는 분들은 나도 조금 양보를 하고 또 상대방도 양보할 수 있는 제3의 절충안을 잘 찾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충안의 핵심은 일반적으로는 여기 좀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 단계별,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공간을 또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요거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부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6점 기준으로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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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배점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협의 조정 2.5점, 6점 만점에 협의 조정이 뭐 2.5점, 의사소통이 2.5점, 1점이 기타 이런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올해 출제 기간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여기 요거 관련해서 총점이 있고 그대로 설정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메모. 그러면 이해관계자 입장 파악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위에 보시면 채점명에서 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출제 기간에 채점표를 보지
당연히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보여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배점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면적인 의견 차이를 넘어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왜 이러한 갈등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원인을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대상자분이 아, 이 갈등 원인까지도 파악했네라고 체크를, 이걸 만약에 이 지점에 대해서 만점을 주려면 어떤 표현을 쓰면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습니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시네요. 질문. 일반적으로 갈등의 원인은 어떤 거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 공론화위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전 뭐 이렇게 도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 현 정부가 막 이것저것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전 도입에 대해서 뭐 찬반 관련해서 막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원인 파악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는 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동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경제적 동기잖아요. 경제적 동기가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세부적인 것은 경제적 동기는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면에 보면 그 협의 과정, 예를 들어서 획지를 설정하거나 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협의 과정에 대한 부실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그 내용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혹시라도 저희가 이렇게 지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을 비롯해서 주민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드리지 못한 게 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로 협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해주시는 게 점수를 얻는 포인트고, 그리고 실제로 저라면 이거는 문제가 어떤 문제 나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소재랑 상관없이 언급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셨던 선생님의 얘기처럼 일반적으로 갈등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질문을 통해서 얻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분 중에서 약간 한 4, 5년 되신 분들은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역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한테 오히려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그냥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료 읽으시고 나서 그 상대방의 주장사항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요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옆에 좀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행동은 점수였는데 감히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요구사항을 질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질문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역할 수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의사소통의 자세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이게 논의 초반에 그 불편해하는 지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상대방의 발언을 이끌어내는 그런 유도 발언인데요. 그거를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려서 모든 평가위원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닌데 많은 평가위원분들이 쟁점을 못 찾아서 상대방을 통해서 쟁점을 확인한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대표님 위원장님 그 불만사항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있는가요? 이런 취지로 추가 질문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항상 질문 보면 선생님들 메모장 보면 질문 질문해서 느낌표 여러 개 놓고 처음부터 뭐 날씨가 이렇게 뭐 얘를 습관적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날 막 안개가 막 끼어 있고 날씨가 우중충한데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너무 초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흐리고 비가 올까 말까인데 아니 그걸 외워두고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준비하고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초반에 라포 형성 일종의 날씨 통해서 공감대 형성하고 나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는데 그 다음 질문 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앞에 메모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숙지가 안 됐다고 느끼는 순간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안 미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쟁점 자체에 대해서 쟁점 확인은 조금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쟁점 및 갈등관계를 명료화한다. 명료화한다. 해서 저는 이 명료화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언할 때 표현은 이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은 이 지점이고 그 다음으로 이 지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갈등, 이제 그러니까 불만 사항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크기를 조정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일부러 표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포인트가 있으니까 좀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기준 중에서 어디에서 있냐면요. 옆에 보시면 그 자료 중에서 혹시라도 규정이나 무슨 지원 촉진법 이렇게 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1조 보시면 돼요. 1조. 자료에 보면 1조가 그 해당 규정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 사업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 그래서 그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기출 문제가 뭐 자연경관 그 지구 획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문제에서 관련 규정 조례를 줬는데요. 1조 보시면 이 법은 뭐뭐 및 뭐뭐를 위해서 뭐 했다 해서 관련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이 기준이 내가 특정 시, 가상의 시의 팀장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익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공익적인 요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여론입니다. 여론.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 말고 그 시에 소재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좀 단어도 어렵습니다. 균형성입니다. 균형성. 저쪽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일정한 어떤 그 희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균형 발전을 위한 또 한시적인 조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균형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단어를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역할 수행할 때 이 단어 언급하시면 틀림없이 점수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할 수행 들어가 보면 이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 내가 특정 시의 팀장으로 상정이 되고 상대방이 주민대표 또는 다른 시의 팀장으로 이제 상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특정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내에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 필요성 관련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단어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그 다음에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관련해서는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민대표가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합리적인 기준 밑에다가 좀 써주시겠습니까?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가장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선례가 있다. 합리적인 선례. 그래서 정당화된 관례라고 하는데요. 그 선례가 있다면 그것도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지구를 정했냐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관련 규정이 있고 또 이러한 그 인프라 또는 자연환경 하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유사하게 지정이 되어 왔다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우수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료의 맨 뒷페이지 직전에 보통 있거든요. 맨 뒷장에 있으니까 그거 잘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뭐 송주시라고 가정되어 있는데 다른 시, 뭐 다산시, 뭐 형진시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해당 시 사례 반드시 인용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제시. 그다음 마지막에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 제시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조율한다. 이견은 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요거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의 목표나 이익을 제시한다. 이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윈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다라는 윈윈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대화 중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리 윈윈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실제로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나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목표는 공익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 위원장 또는 주민들이 가지는 목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강합니다. 두 개의 목표가 공익적인 요소 또 사익적인 요소인데 두 개가 어떻게 공동의 목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공동의 목표가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제가 권하는 것은 단기 장기 논리입니다. 단기.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뭐뭐나 뭐뭐 통해서 조금 다소 경제적 이익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구 선정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관광 도시로서 면모를 더 갖출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단순히 3, 4년을 보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지속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생입니다. 시가 살고 시가 살고 지역 주민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공익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사익입니다. 사적인 이익. 지역 주민 대표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대방의 불만이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든다. 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기출문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전부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들어온다. 아파트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 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장기 논리로 하면 전체적으로 풀어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윈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장기 논리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공익적 요소가 많이 가미됐다 생각하실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그런 위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 점은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 안 합니다. 예,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위축이 있었지만 3, 40년대는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논리라고 합니다. 장단기 논리.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게 공공의 이제 윈윈이 됩니다. 윈윈이. 그래서 요거는 평상시에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